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는 그죠? 여러분 커리큘럼에 따라서 기본과 고급 이론, 기본에서 고급 이론까지 하는 것을 한 30시간을 걸쳐서 민법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까지는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그냥 여러분 공부하는데 대체적으로 민법이 뭐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가볍게 뭐 건너뛰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봤는데, 요번 주부터는 기본에서 고급 이론까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빠지지 않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쭉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뭐 때로는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뭐한 7, 8년 만에 한 번씩 출제되거나 뭐 어떤 때는 뭐한 10년 만에 한 번씩 출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삭제하고 늘 어떤 시험에 언급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45페이지 법률행위 1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법률행위 1반인데 법률행위 1반 거죠. 자,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저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꼭 계약뿐만 아니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법률행위는 뭐다? 계약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계약뿐만 아니라 뭐 단독행위, 합동행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냥 계약이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막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가서 법률행위 요건으로 가는데, 두 번째, 이 법률행위 요건부터는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이런, 그럼 이런 계약 또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런 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건데, 크게 이두 가지로 나누죠. 이게, 우리가 도식으로 하면, 일반적 승립 요건과, 특별적 승립 요건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그러면 승립 요건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있어야 되는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야 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그럼 일반적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그럼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공통적으로 첫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 두 번째,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세 번째, 요 목적. 요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요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의사표시, 목적. 그죠? 요세 가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거 외에 더 있어야 되는 요소. 이 특별적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자, 그럼 우리 법에서, 우리 법조문이 한 1100개, 1200개 정도 되는데, 민법 자체가, 그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요세 가지 외에 따로 요구하는 행위들을 특별적 승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무수히 많고 다할수 없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주로 요물 요식 행위 이런 것들은 특별적 어떤 승립 요건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그죠? 전형 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 계약인 거 현상 광고, 그제? 현상 광고는 약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정 플러스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하는 거죠, 그제? 그래서 첫째, 현상 광고에서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가 있어야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하는 거. 그 다음 이게 요물이고, 그 다음 요식은, 그 다음에 뭐 혼인 이혼에서는 신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언에서는 뭐 이런 방식을 갖추어야 승립한다. 특히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런
행위, 방식, 신고, 그 다음에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죠. 그래서 주로 잘 되는 게 현상 광고에서 행위, 혼인 위원회에서 신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방식. 그 다음에 이런 법인 설립에서는 이런 법인, 여러분 우리 그 기초 강의에서 했잖아요. 법인이란 것은 단체다.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이라는데, 이런 단체가 사람이 될수 있는 가장 법적으로 사람이 될수 되는 걸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뭐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 했잖아요. 현상 광고와 함께 요물금 계약이라는데, 계약금 계약에서는 계약금 지급하는 거죠. 뭐 계약금 지급 하는 거, 요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 체계에서 있는 뭐 질권 설정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 변제에서는 물건의 인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 승립 요건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세 개. 그다음에 특별적 승립 요건은 요물, 요식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승립 요건 외에 그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효력 요건에도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런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 앞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은 뭐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하기 위해서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을 유효 요건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유효하다는 거. 당사자가 뭐그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그 해당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민법은 글자 한개한개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고 같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당사자가 있을 것, 당사자가 있을 것 하면 일반적 승립이고, 당사자가 거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뭐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하는 거. 그래서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고, 두 번째 의사표시는 아마 다음 주에 할 텐데, 맘먹은 거, 이걸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하는 거. 그래서 요 하자가 없을 것은 다른 말로 사기강박이 아닐 것, 요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사기강박이 아닐 것, 이렇게도 표현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목적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목적이 가능해야 되고, 목적이 적법해야 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을 것. 요 있어야 비로소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만약에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뭐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회적 타당성이 네개 중에 한 개라도 결여되면은, 여기에서 있는 유효 요건 중에서 한 개라도 결여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 개라도 결여되면은 뭐다? 무효다 하는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특별적 효력 요건인데, 그럼 여기 있으면 만약에 특별적이란 추가적, 유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무수히 많다 그죠? 근데 무수히 많은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주로 그 유언에서는 사망하면은 효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에 있어서는 이런 대리인이, 대리권이 존재해야 뭐하나? 위하다. 그럼 만약에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없이 했다, 그럼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고 무효가 된다는 거죠. 대리에서 유효다, 무효다 할 때는 기준이 누구냐 하면 본인입니다. 우리 그,
기초 강의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만약에 대리에서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효하려면은 대리인에게 무슨 권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하게 된다 하는 거. 세 번째, 이 조건에서는 조건이 성취.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기한에서는 기한의 도래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뭐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적 효력 요건은 사망, 대리권 존재, 요 조건과 기한, 요거를 또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행위의 부관? 법률행위 부관하면은 효력과 관계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조건과 기한 할 때 설명할 텐데, 부관, 조건, 기한, 다시 뭐 부관, 조건, 기한 하면 뭐와 관계가 있냐면 효력과 관계가,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조건, 기한, 부관하는데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다 하는 거 하고, 어쨌든 사망,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는 특별적 효력요건이다 하는 거. 그러면 요거와 함께 같이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고, 행정기관이 확인, 행정청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적 효력 요건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면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특별적 효력 요건하고 관계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7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자, 효력하고 관계없는 것, 효력하고 관계없는 것. 대리권 존재는 특별적 효력이죠. 조건 성취도 특별적 효력이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요거는 뭐 특별적 승립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47페이지 대표 예제에서 3번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은 효력하고 관계없고 특별적 승립하고 관계있다. 그래서 효력과 승립을 요거 나누어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로 가서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인데, 그죠? 법률행위 종류인데, 여러분 법률행위 종류는,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게, 여러분 앞으로 종류다 하면 기준이 있다. 기준이 뭐냐, 그죠? 기준이. 자, 그럼 법률행위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그래서 첫째, 의사표시 의 형태 또는 개수를 가지고 나누면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단독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두 개,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되어 있는 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이런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꼭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요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데, 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개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도달과 관계없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있는 단독행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없는 단독행위는 꼭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 없는 단독행위는 그러면 도달과 관계없이 있으면 즉시 효리 발생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유언유증. 유언유증은 사망하면은 유언유증에서는 사망하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유증.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또는 권리의 포기 이렇게 합니다. 그죠? 포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죠? 그래서 유언유증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유언유증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예어 놓고 보면은 뭐 요 부분은 특히 이해 필요 없습니다. 요 앞부분은 몇 개는 완전히 그 예어 놓는 게 오히려 막 그냥 편합니다. 이해 관계없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체, 상추, 해해, 취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여러분 상계는 여러분 그죠? 내가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합니다. 추인. 여러분 추인은 내가 취소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걸 추인이라 합니다. 추인,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추인은 내가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항상 취소가 나오면은 뭐도 나온다? 추인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은 여러분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그죠? 그래서 가끔씩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계약을 찾는 문제가 가끔씩 잘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에는 우리 기초 강의 마지막 시간에 기초 입문 강의에서 마지막에 전형계약과 전형계약 몇 개? 15개. 그죠?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무수히 많다 하는 거. 그죠? 무수히 많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단독행위 형태지만 이런 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합의해제. 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합의해제. 합의해제를 다른 말로 해제계약. 요런 계약입니다. 요 그냥 해제, 해지 하면 단독행위지만 요거 합의해제, 해제계약은 요는 해제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다? 계약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매매예약. 매매예약은 반드시 채권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입니다. 반드시 채권계약이다. 그래서 매매예약은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그럼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요거 세 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여러 명. 사단은 사람의 단체. 사람의 단체니까 여러 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요거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단하고 반대적 개념이 뭐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이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행위다. 합동행위다 하는 거. 막 이렇게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법률행위 종류는 의사표시 형태 또는 개수를 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도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로 가서 49페이지로 가서 이행 여부 두 번째 이행 여부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눈다. 여러분, 채권행위는 뭘 채권행위냐면은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 여러분 그 우리 기초 강의에서 한 거 전형계약 15개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죠? 꼭 기억해 놓고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중에서 요거 3개 꼭 기억해 놓고, 그죠? 그 이런 주로 그럼 여기서는 나올 때 전형계약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전형계약, 그죠?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 임종, 예행계약. 요 15개, 그죠? 요 채권계약이고. 여러분, 계약이다 하면은 우리 저번에 설명할 때 기초 강의는 꼭 한번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초 강의는 한 10시간 정도 되니까 그거 들어 꼭, 그 어떤 사람은 뭐 기본에서 고급 과정 요것만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초 과정은 한 이번에 우리 그 공전무에서 앞에 기초 과정 한 10시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기초 과정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계약이다 하면 끝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채권행위는 이행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이 채권행위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럼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채권행위, 채권행위 하면 무슨냐? 계약. 그래서 여러분 계약 전형계약 15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물권행위인데 그죠? 무슨 행위?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등기 또는 뭐 인도라고 표현한 그러면 여러분 등기 또는 인도하고 나면은 뭐 할 게 없다. 이행할 게 없다. 그래서 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과대학 다닐 때 그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한마디로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면은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채권행위가 중요하고 계약, 그죠? 계약, 전형계약 몇 개? 15개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혹시나 또 기초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매정교 사소임, 현, 화, 고, 도, 조, 위, 임, 종. 그 다음에 이행계약, 그죠? 요 15개인데,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광고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입니다.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전기금, 이행계약 요 15개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는 또 계약이고 계약은 끝에 뭐 한다?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기억해 놓고 그죠? 그럼 물권행위는 등기 인도인데 요거는 등기 인도하고 나면은 뭐 이행할 게 없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시험은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가 하면은 요 준물권행위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럼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니지만 물권 이외에 그럼 물권 이외에 하면 채권이지 뭐 그죠? 물권 이외의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이걸 준물권 행위라는데 채권 중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그럼 특징이 네 양도 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채권 양도 무채상권의 양도 야 안 갚아도 좋다 하는 거 채무 면제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되고,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다 여기서 또,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 문제 남기지 않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네, 그죠?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채권행위, 계약,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인데 거의 대부분 나오면 준물권 행위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 처분 행위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판 맨 마지막 결정판 여기서 시험 문제 뭘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자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 다른 말로 무권리자의 의무부담 행위는 계약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기까지 그럼 내 게 아니라도 그럼 특히 이제 요거는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요거는 핵심 단어는 매매입니다. 약정 물건 주고 돈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매는 뭐 계약 약정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보세요. 요거를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결정판 자 그 다음에 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는 그대로 뭐하다? 무효다 하는 거 뭐다? 무효 하는 거 자, 내게 아닌데 내거 아닌데 갑구를 어리 권한도 없이 병에게 등기해줬다 하면 그건 유효무효? 무효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49페이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는데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는데 그러면 여러분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요 출연행위는 한쪽에서 재산의 증감이 나타나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을 출연행위라고 그러고 이런 재산의 증감이 나타나지 않는 것 즉 플러스만 있거나 마이너스만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거는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연행위의 대표적인 건 어떤 거냐면 매매. 매매는 매도인은 감소하고 매수인은 증가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여는 자, 요거는 유상이지만 출연. 요 정여는 무상이지만 출연이다. 즉 정여자는 마이너스 감소 수정자는 뭐 증가하니까 요 출연행위다 하는 거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감이 나타나면은 출연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하면은 무슨 출연? 비출연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 특히 정여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비출연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이런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행위는 그냥 야 내 대신에 너가 대리인 좀 해라 하는 거 그죠? 하면은 그냥 대리권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 재산의 증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유권의 포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소유권의 포기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가면 요식과 불요식, 요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방식을 법에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거, 그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거, 이걸 요식행위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법률행위 요건에서
특히 특별적 승립 요건은 요물 요식, 그죠? 그 특히 이제 요물은 아까 현상 광고라든가 계약금 계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요식은 혼인위원회에서는 신고, 법인에서는 설립 등기, 위원회에서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불요식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왔다면, 불요식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나왔다 하면 뭐 요식, 그죠? 그럼 요식은 우리 책에서 있는 거 보면 법인 설립에서는 등기, 혼인위원회에서는 신고, 위원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서 유언한다 해서 뭐 유언이 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는 딱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맞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 행위에서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법인 설립 행위와 그다음 유언하는 거. 그거 외에 뭐또 수표 행위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뭐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탁 비신탁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51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살핍니다.